한밤중에 편의점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이 흉기에 찔려 직원이 숨지고 말리던 손님은 크게 다쳤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는데 범행 동기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도착합니다. 뒤이어 구급차도 도착하고 행인들이 도로가로 몰려듭니다. 경찰차 지나가고 구급차 지나가고 어제 저녁에 난리가 났었다. 오늘 오전 0시 34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48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23살 직원 B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주방용 흉기를 품에 든 채 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계산대에 앉아있던 편의점 직원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고 A씨를 저지하던 손님 한 명도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곧바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가지고 이미 신고된 상태에서 도로가에 대하고 있는 것을 검거한 겁니다. 자수없는 아니에요. 경찰은 A씨가 범행 동기 등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